내가 9살 때 프로파일 픽처가 왼쪽이었는데 요즘에는 오른쪽이랍니다. 진짜. 아 진짜. 왼쪽처럼 멋있는 게 좋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는 뭐랄까 그냥 여자가 좋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자 항상 보려고 저렇게 해놓은 걸 것 같아요. 딱 나다. 야, 이거 두 개 딱 합치면 어떻게 된다? 어, 빼요. 합치면 이게 된다. 네, 진짜 머리 잘 쓴 것 같아. 김용아 씨 진짜 머리 잘 썼어. 그냥 남자들이 좋아하는 건 죄다 모아놔가지고 진짜 아주 머리가 대단해. 총이랑 여자를 그냥 합쳐버려가지고. 아 이거 봤어요. 올해 플리처상 리니지 트론 앤 리버티. 근데 저것도 원래 닉네임이 리니지 어쩌고저쩌고였는데 사람들 싫어하니까 바꾼 거야 이름을 저걸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이 보고 있는 시청자분이 저거를 보면서 알람이 온 거죠. 알람이 가격이 떨어졌어요. 223,000원. 네. 진짜 아저씨들이나 하는 게임이지. 신세대들이 리니지 하는 건 난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친구들 중에 리니지 하는 분 있나요? 지금 여러분 청자분들 중에서 뭐 유튜브 빵꾸쟁이들 내가 20대인데 저 리니지 합니다 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NC 신작 공개 효과 떴다. 쇼케이스 중인데 실시간으로 주락 폭락 중. 너무 심한데 저거는? 때깔은 괜찮긴 한데. 제 취향을 잔뜩 반영한 상남자의 비주얼이죠. 이렇게 보면 아 때깔 괜찮다고 딱 생각했는데 이 여기에 딱 들어오니까 여기 인벤토리 창을 딱 보니까요. 여기서 갑자기 이제 오잖아. 뭐가 뭔지 알지? 여러분은 성장하기 위해 무기와 스킬을 강화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패란 개념은 없습니다. 모든 강화는 누적되며 강화 수치가 하락하거나 파손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라고 하는 소리야 지금. 무기의 상황과 컨텐츠에 맞춰 여러 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RPG 저 스타일이 너무 옛날 스타일이라 NC도 믿을 바엔 전청조를 믿겠습니다. 지금 이거 이 게임 홍보하는 꼬라지가 2년 전 리니지 W 쇼케이스 때와 똑같대. 과금 요소는 변신 뽑기 외에는 계획이 없다. 캐시 액세서리 절대 안 내놓겠다 했는데 오픈 한 달 후 캐시 티셔츠 X 아니고 방어구가 추가되었고 3개월 뒤 캐시 견갑 방어구 추가되고 1년 뒤 캐시 면갑 추가되고 뭐 엄청 많이 있네요. 댓글 분위기가 험악하네요. 대충 NC 소프트처럼 말장난하면서 유저 속이는 회사 처음 본다. 리니지 W 해본 사람이면 구구절절 공감. 리니지 하는 사람이 신기하네. 보통 인기 많은 게임들은 재미를 위해서 컨텐츠 추가하는데 NC는 BM을 줄이는 게 발전이다 현실이래. 저희 BM 착해요. 게임 재밌는 거 얘기 안 하고 저희 BM 이번에 세지 않을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니? 맞아. I pause my game to be here. 야 나 저 티셔츠 가지고 싶다. 어? 나 저 티셔츠 가지고 싶어. 너무 재밌다 저거. 지금 이 티셔츠 보고 저거 진짜냐고 맞다고 하니까 여자가 감동해서 뽀뽀를 갈겨버리네요. 나 저 티셔츠 가지고 싶다. 진짜 있어. 재밌네. 재밌어요. 머리 풀고 렌즈 끼고 옷 꾸며 입히면 더 인기 많을 듯. 오마에 코러스죠. 왜? 왜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나 이해가 안 가. 왜? 저 자체로도 이쁘다 이거예요? 안경을 왜 벗기냐? 안경을 되게 그 지읒경이라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 많더라. 나는 안경 껴도 괜찮고 안 껴도 괜찮던데. 난 머리 묶는 것도 좋고 푸는 것도 좋고 난 다 좋아. 아, 이런 거 20kg는 이제 별거 아닌데 이상하게 이런 거는 진짜 왜 그럴까. 여기서 제일 무거운 거 하나 꼽자면은 요거. 이런 게 이제 진짜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런 게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인은 해부입니다. 아 쫄심상해. 이런 거에 웃어버렸네. Only fan girl on NNN. NNN이 뭐야? What is NNN? No not November. No not November 라는 건데 아 자자자 11월 한 달 동안 그 L을 자제하는 도전을 말한대. 아 그러니까 누가 장난으로 시작한 도전인데 사이버 망령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도전이다 보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진짜 도전 과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아졌다. 근데 이와 상반되는 도전으로 DDD라는
그런 도전 과제가 생겼대. 이건 뭐냐면 디스트로이 딕 디셈버라고 해서 이제 12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뭘 하라는 건지 여러분의 상상에 맞게 했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No Nut November에는 OnlyFans 걸들이 이제 직장을 잃어버리는 달이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깜짝 놀랄만한 그녀의 노래. 진짜 놀랐어. 에이아이에게 물어본 서브웨이래. 진짜 서브웨이네. 아, 야 이거 뭐야? 쭉 돼 있으니까 뭔가 느낌 이상하다. 아, 이게 영화 러닝 타임이 2시간 15분인데 5분 첫 시작일 때 이제 뭐 전화 받고 갑자기 심각한 표정 딱. 어? 그래? 하고 웅 바바방 궁궁궁궁궁 하고 마지막 15분에 역시 우리 패밀리를 위하여 등 하고 이제 우리 최고, 우리가 세상 지켰다. 한 달 전에 무슨 걱정했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답글에 64개가 내가 갚아야 되는 돈도 그냥 다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은행은 이렇게 안 잊어버리나? 한 달 뒤면 계속 꼬치꼬치 하던데. 어? 아 저거 이렇게 움직이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야 이거 가지고 싶은데? 이거 아이디어 좋다. 너무 귀엽다 이거. 그래서 left is body. What's that red light above the new building that they're building? I don't see it. It's a red blinking light. I don't see it. 뭔가 있네. 전부가 사라지면 남는 화폐. 코인 하는 사람들은 맨날 전부가 없어도 코인은 살아남는다면서. 코인 변화하는 논리가 제일 우스운데, 무정부 상태에서 화폐 역할을 하는 건 전기 없으면 사실상 무의미한 코인이 아니라 기름, 납, 물이다. 그래서 병뚜껑 모으셨잖아. 네, 우리 와이프한테 그걸 들켰어. 그랬더니 갖다 버리래. 버렸어요. 아, 이만큼 모으고 있었는데. 아, 한 요 정도 모았나? 유리병에 이만큼 모았는데. 아니. 인형 발로 차버리니까 고개 돌리는 게 너무 귀엽네. 라이트하우스 가메. 와우, That's a lot of lighthouse 가메. 야미. 유튜브 광고가 이상해요. 전쟁 머니 게임. 임산부 원클릭 생성 비서를 놀러 가기. 밀착 비서 도감. 최우수 비서진 해제. 사업적 재능 발휘하여 역습의 인생 시작. 클릭해 경영 시작. 1초 몇백만 획득. 상업의 기적을 창조. 개인 비서 파티를 개최. 미녀 인플루언서 가입. 밀착 비서 도감. 미녀 비서 포착 수첩 처음부터 당신만의 전속 비서를 양성. 예, 안녕하세요. 잘한다. 개잘해. 미쳤다. 푸사스 단체 민성상 공장에 송상현 공장에 부산 세민 공연 송상현 공장에 저 개잘한다. 문화센터에서 요가 배우는데 자꾸 나보고 자기 아들 만나보라고 며느리감이다 너무 예쁘다 하시는 아주머니 있었거든. 그냥 좋게 좋게 웃으면서 넘어가다가 오늘 이제 그냥 그런 말 아예 차단하려고 저 여자 좋아해요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럼 자기 딸이라도 만나보래. 그냥 막 그냥 던지고 보는 거야. 정말 마음에 드는 거지 그냥. 어떻게든 자기 걸로 만들려고. 어떻게든 내 며느리로 삼으려고. 저기 안 들어가지던데? 안 들어가죠. 저런 버그가 있구나. 미국인이 됐나?
You Garfield asked me to solve only one problem. I'm so exhausted. Please save me. Please save me. The Military Academy has no holidays, no weekends. See, Yoon is so pretty and lovely, but when it's time to sleep, it's too much. 우리 와이프 목소리 이렇게 바보처럼 들리냐? Much. Yeah. Did the athlete give you a bath? He gave you a bath, like lotion, and dressed you up. And then, when it's time to say goodnight, that's when I'm the happiest. Thank you. 재밌다,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제로 음료 암 발생률 근황 15% 상승한대. 제로 설탕은 13%에서 15% 증가하고 설탕은 200% 증가한대. 마셔. 설탕 안 먹어. 일본인 이것도 일본. 아나타가 1つだけ 문제를 届いてくれると嬉しい. 本当に困っています。助けてください。助けてください。 규준이와 휴가가 아리마센. 휴가와 週末も あります。あ、シオニがとても美しくて愛らしい。でも寝る時間になるととても。とっといいね。あなたが30歳です。助けてください。いいね。怖いね。サラダさん。ボドカ。 왜 차를 운전하러 가는 거야? 술 먹고 미친 거 아니야? 총 들고 주민 설득하는 친절한 인도 촌장님이래. 총 들고 있으면은 당연히 웃으면서 네 촌장님 이럴 것 같긴 한데요. 대화수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11월 생인데 2월 생이 자기한테 언니라고 부르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98년생 11월 생인데 같이 알바하는 98년생 2월 생인 사람이 나는 97년생들이랑 같이 학교 다녔다면서 자기한테 언니라고 부르라네요. 진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언니라고 불러야 한다. 친구처럼 지내도 된다. 빠른 제발 좀 하지 말자. 군대에서 빠른 XX년 생이라 했더니 너가 그렇게 빠르냐며 연명장 돌린 선이 마저 생각나네. 그래. 어우 잘했다. 아주 저 병장님. 어? 잘했어. 마음에 들어. 물론 저러면 안 되지만 속이 시원하긴 하네요. 예. 주사기 무서운 미군 형님들. 주사기 싫어하는 사람 있더라. 여러분은 주사 맞을 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우리 와이프는 주사 맞을 때 이렇게 고개 돌리고 안 봐. 나는 보거든? 못 보는 사람이 꽤 되는구나. 나 옛날에 그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그 내 앞에 기다리는 애가 쓰러진 것도 기억나. 줄 서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갑자기 기절. 엄마 아빠 자식 농사가 어떻게 매번 성공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갑자기 찾아온 자연재해 때문에 망한 작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흉년인 거지 어떻게 맨날 풍년이야. 그죠? 갑볼 수 있기 귀찮으니까 그냥 멀티버스라고 하고 퉁치는 거지. 요즘 마블 수준이다. 멀티버스 좀 이해가 안 가. 그죠? 그냥 뭐만 하면 멀티버스래. 그 설정 붕괴인데? 멀티버스 이렇게 된 몰래 카메라. Excuse me, this is like extremely heavy. Can you just hold it real quick? What, this? The... 뭐지 이거? 남자 어리둥절. 근데 나쁘진 않음. Bro calculate every possibility before he spoke. Am I on camera? No.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 이거 절대 나한테 이런 일 없는데? 지금 이거 몰래 카메라임? 야, 이성을 찾았어. Place that I think I will forget my problem, but I only get more stress. 장소래요. 어떤 장소냐? 나의 문제를 잊기 위하려고 들어가는 장소. 그러나, but I am 스트레스 받아요. 문제를 잊어버리려고 들어가서 더 스트레스 받는 장소. 그라운드라고 하거든요. 접지. 땅이랑 이렇게 흙에 닿아야 되거든 저게. 저기에 킹밖에 저기 접지 저 기호 넣어놓은 거 보세요. 너무 열받는다. 만약 암호화폐가 보편화된다면 시나몬 번
아 카드를 총 꺼내듯이 저기 저점일 때 딱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입방은 200원이지만 지금은 23,000원이고 지금 결제하시면 1,500원입니다. 또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사세요. 지금 사세요. 아 지금 사지 마세요. 지금 사지 마세요. 해외의 컴공과 학생들 인식. Get out of here. I'm working. Oh, it's so great. Yeah. I can't even believe that. Ooh. All right, I'm looking good today. I can't wear this for my first day. Let me get something fresh. Ah, only 2 days old. All right, guys, I'm ready for school. Yes. I'm so ready to meet all the people in my hall. Girls, ew. Girl, ew. 내 조립 과정에서 옆 친구가 앉았는데 그 친구 냄새가 지독해. 가장 나쁜 점은 어떤 날은 좋은 냄새가 나고 어떤 날은 쓰레기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그 수업에 가면 그 사람에게서 좋은 냄새가 날지 나쁜 냄새가 날지 전혀 모릅니다. 솔직히 그 사람이랑 나랑 게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이분 몸 좋은 거 보세요. 뭐야 이거. 가짜인 가짜요? 아유씨. 어우 열받아. 어우 열받아. 컴퓨터 공학과인 것처럼. 어? 진짜 이런 게 나쁜 거지. 어? 나쁜 놈. 열받네. 남녀 차이. 이게 뭐야 지금? 분명히 포샵으로 한 트럭 갖다 부었을 거야. 그리고 운동을 미워하면서 비만 녀석들을 비하하고 있어. 나도 이제는 운동해야 하는데. 여러분! 저는 갔다 오겠습니다. 아니 안경 얼마서 아 지금 우리 와이프 샤우팅이 지금 나 이모셔널 데미지 들어왔나 봐. 정신없어. 자 갔다 올게요. 플로리다 모 지붕 회사가 자신들의 제품을 이용한 고객에게 냉동 칠면조와 AR-15 소총을 제공해줬대요. 아 지붕 하나를 사면은 총이랑 칠면조? 총 들고 지붕 지켜라 이거야? 굿즈를 사는 이유. 필요해서 필요해서 1퍼, 예뻐서 5퍼, 공부에 혹해서 10퍼, 팔길래 84퍼.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요. 청자분 중에 한 명이 피규어를 사는 이유는 내가 원할 때 빤띠를 보려고 사는 거래. 제 얘기 아닙니다. 재능 기부합니다. 무료로 브라질리언 왁싱합니다. 여성분만 지원받고 저희 집으로 오셔야 합니다. 저는 참고로 남자. 이게 저는 남자입니다. 저희 집으로 오셔야 됩니다. 제열 받아. 푸푸 먹고 기절했대. 그걸 왜 먹어? 그걸 왜 먹어 엄마? 떨어진다. 안돼. 그걸 왜 먹어 엄마? 떨어지는 거 왜 이렇게 웃기냐 얘. 부아 부아. 얀달의 마미 걸프렌드 커들 유. 얀달의 포시세브 프라이어스 소프트 스포큰. Sir, sir, yeah. What song are you listening to? Just some rap music. Of course, if my good boy wants it, my good boy gets it. 좋은데 이 지랄. 저런 게 필요한 사람도 있겠어요. 칭찬받고 싶고 뭐 힘내라고 얘기 듣고 싶고 할 때 이렇게 하는 그런 ASMR 동기부여 맥스. Pan에 긁혔대. 오, 너무 세게 긁혔는데. So I'm gonna show you guys me putting rubbing alcohol on it. 이거 미쳤니? Alrighty, 알코올을 그대로 부어버린대. Right 야 임마. 아 미쳤어 미쳤어 하지마. Yeah, I don't. 그 리겐모티의 개 같은데 목소리? 이우 무슨 이우 이지랄하네 있어. 우이 이보 우이 약간 다르네. 너무 세 보이는데?
이제 저거 야 저거 아 저런 게 있어? 어 아 뭐지? 뭔지 난 모르겠는데 왜 그러는 거지? 저 여성분이 저기 뭐 전 모르겠는데 피하시네요. 어 뭐야 이케아야? 이게 왜 진짜임? 이거 뭐임? 이거 뭐임? 구매하실 건가요? 아니요 전 구매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이어트에 안 좋을 것 같아. 거실만 나가면 빵 생각나가지고 이거 다이어트 되겠어? 가뜩이나 안 되는데? 음성 변조기 명탐정 코난 의혹의 버거 모자만 왔냐 왜? 아 캐릭터를 안 준다고? 계속 키드 안경. 난 캐릭터 안 줘도 괜찮은데? 재밌는데 이런 가제트? 난 이런 가제트들이 좋아서. 범인 추적 안경. 근데 좀 깨긴 깬다. 왜냐면 그 좀 있어야 되는데 캐릭터들이. 이건 아니 저 코난이 뭐 얼마나 저거라고 저기 안 나오냐? 간판 이건 좀 너무 선넘었다. 캐릭터라며 명탐정 코난 딕테티브 코난 이건 좀 한인성 캡모자 이거 좀 그렇다. 이거 좀 띠부띠부실로 가차를 오지게 하네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약간 실드를 치자면은 저게 막상 다 모으면 괜찮을 것 같아. 포켓몬처럼 캐릭터가 많은 것도 아니고 캐릭터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어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들로 이제 퉁치는 것 같은데 다 모아놓고 보면 그 레고 세트처럼 뭐 건물도 있고 이렇게 뭐 해가지고 싹 다 해가지고 하면은 귀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이고 코난 팬들은 싫을 수도 있겠어요. 오 재밌겠다 이거. 아 가르쳐야 돼? 재밌다. 점점 어려운데 의외로? 아 이런 게임 하나 다 했다 그죠? 아 씨 벌써 재미 다 봤고요. 게임 안 사고 게임 즐기 해버렸고요. 흑수저판 리듬 게임 해버렸고요. 안녕하세요 유정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성공적인 투자 제가 직한 모든 트렌드는 30%의 수익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99% 달성. 이것은 돈을 죽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엄숙히 약속합니다. 저와 함께 배우세요. 아무 비용도 들지 않으니 안심하고 가입하세요. 이런 거에 속는 사람이 있어? 한 놈만 걸려라. 바보 찾기. 그 사람한테 돈 1,000만 원 딱 뽑으면 수익이 나는 거니까. 호구 찾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조심하세요. 중국의 저출산 해결 방법. 여자들은 집으로 돌아가 애를 낳아라. 남자들한테는 저기 지방으로 가서 농사를 져라 이렇게 얘기했다던데. 아 그럼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어? 이게 되나? 최근 최적화 이슈 현재 진행형인 시리즈2 근황 라이젠 780 3DX RTX 4090 램 64기가인데 대체 인구 25명이 시골 마을에 스팅이냐? 마을 회관에서 잔치하다 어르신 한 분이 상 엎었음? 겨우 25명 시골 마을인데 4090 7800 3D가 못 버텨? 아니 좀 게임을 해보고 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방탄 멤버 넨드로이드 피규어 나왔답니다. 야 이거는 많이 팔리겠다. 정보 저거 하나당 7만원이랍니다 진짜 부가가치 쩐다. 창조 경제다. 헬스 갤러리에 올리면 차단당할 명언이라고요? 몸을 키우기 전에 네 자그마한 연봉부터 키워야 하지 않을까? 그게 어려우니까 몸이라도 키우는 거지 마. 버리장머리 씹 3대 중량이 본인 월급 실수령보다 높은 새끼는 정신병자다. 어허 4년인가 계속 고백해서 여자가 제발 그만하라고 하는 거래요. 그 와중에 댓글 재밌는 게 있는데 옷 입은 거 보면 그냥 집 앞에 담배 사러 나왔다 급발진해서 즉흥적으로 꽃집에서 꽃싸운 건가? 여자 입장 이해된다. 적어도 저런 거 하려면 정장이라도 입든지 뭐 이렇게 차려입어야 되는데 꽃만 일단 사서 갑자기 즉흥적으로 했다 이거지. 고백하는 꼬라지를 봐도 상대방 생각 1도 안 한대. 저런 건 진짜 좀 너무한다. 거의 유사 스토커 아니야? 그 스토커의 기준이 뭘까? 어느 정도 하면 스토커일까? 고백은 한 번은 할 수 있잖아 그지? 한 번 하고 포기하면 스토커는 아니겠지 근데? 근데 두 번 하면 스토커인가? 두 번도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5년 후에 한 번 할 수 있잖아.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면 스토커야?
본인이 싫어하는 스토커야? 집 앞에 따라가서 창문 보는 건 스토커야? 상대가 불쾌함을 느끼면? 못생기면 스토커야. 마음에 안 들면 스토커다. 지속적이야. 그러니까 그 지속적인 게 며칠부터 지속적이냐는 거야. 3일이야? 4일이야? 2박 3일이야? 36시간이야? 그럼 그것도 어떻게 될 거야? 걔가 딱 내 위치에 100m 안에 존재하면 그때부터 이게 타임 어떻게 눌러서 얼만큼 있나 막 이렇게 할 거야 뭐야. 그 기준이 아니, 궁금해.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그래요. 걸키싱. 사랑은 성별과 무관합니다. 바로 예약. 이거 제가 그림은 잘 모르지만 왠지 이 그림 약간 AI 돌린 것 같지 않습니까? 손 AI 한 다음에 약간 리터칭 한 것 같기도 하고 머리카락도 약간 이상한 게 근데 야 AI 진짜 좀만 다듬으면 모르겠네. 네 많이 하시고요. 대접인데 무슨 대접? 푸대접. 아 재밌다. 유튜브 썸네일 요즘에 AI 많어. 나도 AI 씁니다. 저도 유튜브 썸네일에 AI 썼었어요.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이 양옆에 이쪽을 다 늘린 거야 AI로. 근데 티 안 나죠. 그냥 포토샵으로 그냥 클릭 그냥 땡 하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악어가 머리밖에 안 나오거든요. 딱 지금 이 마우스 커서를 기점으로 왼쪽은 다 없었어. 근데 만든 거야. 포토샵의 무서움입니다. 보치다 보치. 핸드폰 보는 거야? 리털리 미 이거 완전 나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귀엽지 않아요. KBS 여기자 이메일 그런 띵띵 고민 중 쥐가 빠져야 진정한 완성 아닌가? 띵띵 고민 중이니까 와 말이랑 똑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어. 와 멋있는데 하하하 야 이거 저기 옷이 저렇게 떠 있는 게 왜 이렇게 멋있냐? 무슨 망토 같아 봐봐. 간지 기사 같아 기사. 이러고 있다가 점프해서 타는 것도 개 멋있네. 와 멋쟁이야. 아티스트가 있는데 옆에 와서 AI가 낚시한 걸 낚시하고 있어. 아오 AI씨.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는 AI를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유튜브 보다가 들은 얘기인데요. 한 예시를 들려주더라고. 미국에서 해외 뉴스가 나왔는데 무슨 뉴스냐.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챗GPT를 금지하고 너네 뭐 숙제나 과제할 때 쓰지 말라고. 근데 사립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쓰라고 하고 쓰는 방법도 알려주면서 과제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지. 근데 미국 뉴스에서 그거를 빈부격차라고 소개를 하는 그런 어떤 영상이었는데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저는 그거 보고 머리가 띵호와 해가지고 아 우리 딸한테는 그러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 이렇게 머리가 좀 띵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맞은 느낌이었어요. 예시가 맞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동물이랑 인간이 다른 게 뭡니까? 동물은 도구를 쓸 수 없고 인간은 도구를 쓸 수 있잖아. 근데 옛날에는 도구가 손도끼, 망치, 뭐 칼 이런 거였다면 요즘 도구는 AI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예. AI는 보조도구지 신뢰해야 할 도구가 아님.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잘 써서 나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쓸 거냐 아니면 아예 그냥 쓰지 말라고 할 건가. 여러분이 쓰자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밑에 세대가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 그 아기한테 쓰라고 할 거예요? 쓰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조금만 써. 어릴 때부터 쓰기는 못할 듯. 과제나 이런 거 빼고는 쓰게 해줄 거야. 핸드폰처럼 핸드폰 같은 개념으로 AI를 사용할 능력이 있다면 굳이 다른 걸 배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이의 사고를 방해하는 영역은 금지하지 않을까? 내 아내가 AI일 듯. Last day of a school. 여자들이 막 인사하는데 저기요. 여자들은 아 오늘 마지막이야 이런데 네. 프린시팔이 아니고 프린시펄이 아니고 아무튼 교장님 네. 총으로 쏴버리는 영화고 진짜는 아닙니다. 네. 경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 이 친구는 군인 24명이 있는 텐트에 들어가 밤에 어떻게든 감시 임무를 맡은 남자를 지나쳐 음식이 담긴 산자에
올라가 치즈와 쿠키를 먹고 설탕과 커피를 쏟은 뒤 그 상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와씨, 이거 군대 보안이 이럴 수가 있나? 자객 아니야? 적군이 보낸 자객? 가서 저 군인들의 식량을 동네라. 커피를 쏟아버리고. 화난 라이언은 현역 해병대 하사님이래요. 아 이거 저번에 네, 현재 결정 이거. 그렇게 해병 문항을 막을 내렸다. 야발로마 끼끼끼 해병 문항 퇴계림? 야발 원래도 없었어 라고 하기에는 그 저기 간부님 그 제가 해병 비문항을 좀 많이 아 해병 문항은 없는데 해병 비문항은 가끔씩 뉴스에 나왔었는 걸로 아는데. 일본의 로봇 카페 특이점은 이미 왔다. 나 갑자기 자꾸 아 나 왜 이런 생각만 하지? 저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제가 서빙을 하는데 막 어이 하면서 막 이렇게 갑자기 막 약간 이렇게 갑자기 막 아니 제 로봇이잖아. 로봇이라서 아 충전기 포트가 어디 있지 하면서 이렇게 뭐 이 그냥 갑자기 든 생각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 큰일이다 큰일. 어? 그저 큰 힘. 야 이렇게 슬로우모션 하니까 나쁜 놈 같잖아. 오우. 그냥 사람을 막 장난감처럼 그냥 막 바운싱 하네 그냥. 몇 번을 타는 거 저기요. 농구공이냐고요. 예. 예. See you next time on the back. 아, 토마토에 설탕 뿌려 먹으면 탕후루 아님? 바보들 왜 고개 고생하면서 만듦? 닭에 튀김가루 뿌리면 치킨이네. 오, 이야, 그러게 말 좀 듣지 그랬어요. 거긴 좀 따뜻하죠. 백종원 아씨 너무 뜨거워요. 그러게 말 좀 잘 듣지 그랬슈. 랜덤 아저씨 온 부산 서브웨이. 만부 봐라. 랜덤 아저씨네. 토픽 6급을 따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랜덤 부산 아저씨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죠. 디얼트에서 이런 걸 왜 만들어? 디얼트에서 디얼트가 공구 회사인데 비명어 락 헤어컷이래.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조회수가 128만이 나왔어. 그리고 마사지도 있는데 이건 17만이가 나왔어. 유양 카드 포켓몬 카드로 뭐 하는 거야? 지하철 아기 고양이 출연. 1호선이군요. 일할 때는 휴가 갈 생각하고 휴가 가서는 일할 생각한대. 진짜네 진짜. 아 너무 웃긴다. 휴가를 가서는 정신도 거기 있어야 되는데 이제 돌아가면 또 일해야 되니까 일걱정이 나는 거거든. 아 이거 진짜 그러네요. 오버워치 논바이너리 유저들이 새롭게 공개된 두 캐릭터의 배경에 대해 질문하자 아나는 국적이나 별명 등 세부사항을 밝힐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벤처의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는 they or them이라고 지칭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they or them이 뭐냐?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다. 제가 1초 만에 그거 알아보는 방법 아는데 그냥 이렇게 바로 이게 어? 전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불법 도박 절대 하면 안 되니 그동안 킹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유 머니는 먹튀할 것이며
개인 정보를 유출시켜서 벌금 플러스 징역하게 해드립니다. 그동안 돈 줘서 고맙다 바보들아. 장난도 아니고 요새 얼마나 된다고 아직까지 순차적 타령하면서 안 내줘요. 이쯤 됐으면 출금 안 나올 거 알았으니까 조용히 나가세요. 서로 얼굴 붉히지 맙시다. 나도 이렇게 먹튀 나간다고. 회원님의 경우 타 사이트에 스파이로 판단되어 보유 금액과 포인트 모두 몰수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고 뭐 같으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야, 23년 글이네요. 최신 글이네요. 이거는 2027년이고 이건 2020년이고 이건 2023년인데 아직도 이런 게 성행한다는 게 참 무서워.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 뉴스에 나왔다고. 불법 도박 사이트 중학생, 초등학생 애들이 핸드폰 쓰다가 들어가서 이제 한다고. 처음에 그냥 10만원, 20만원 그냥 준대 사이트에서. 그래서 그걸로 하다가 이제 오히려 더 꼬라박는 거야. 3천만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핸드폰 주면 안 된다니까? 저도 저런 거 못 들어가게 그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애들은 안 돼. 내 생각엔 20살 때까지도 저런 건 좀 해야 돼. 왜냐? 내가 좀 그랬기 때문에. 하면 안 돼. 로봇이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 사람이 최저임금에 힘든 일을 하는 건 내가 원하던 미래가 아니야. 그 누구도 원치 않았죠. 하지만 와버렸죠. 그 누구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살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이미 그런 세상에서 태어났어. 그 얼마나 인생이 다를 거야, 그지? 우리랑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거라고,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나는. 13년생이 애플워치? 어머니 그거 빌렸나? 부르면 말을 하자. 사실 너무 부러웠어요. 아, 너무 귀여워. 바로 인정해버리니까 그냥 귀여워 죽겠네. 10살의 애플워치 부러울만하네. 기습 인정. 저도 애플워치는 좀 사주고 싶어요, 근데. 그러니까 핸드폰은 사주고 싶지 않은데 애플워치는 애기한테 좋은 것 같더라고. 그거 전화통화도 되고 이걸로 위치 추적도 되고 딴짓 못하고 괜찮던데? 약간 그 개목걸이처럼 해놓고 이제 갤럭시 워치는 왜 안 되냐고? 싫어. 북한 돈인 줄 알았대. 요즘 중고등학생들 국권이 뭔지 모른대. 어, 이거 북한 돈 아니에요? 디자인이 거의 똑같잖아 이 녀석아. 북한. 근데 요즘에 진짜 국권 못 본 지 오래됐다. 국권 못 본 지 오래된 게 아니고 난 지폐 안 본 지가 거의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근데 지폐를 못 봤어 요즘에. 어, 진짜 못 봤어. 천 원 한 장 아예 못 봤어. 나 진짜 못 봤어. 내 통장에서 왔다 갔다만 해가지고. 빨래 말리는 중. 빨래 덜 말아서 어쩌지 했는데 신이 나에게 길을 열어줬대. 어떻게 딱 저 첫 한 장이 딱 들어가냐. 물약과 게시판 정지 먹는 법. 지구는 평평하다. 기습평평단. 진실을 말하는 건 항상 힘들지요. 진실을 알려는 지식인을 억압하는 세상. 내가 평일내오 평일내이다. 매출 준비. 결받은 것 7시 99분이래. 클릭을 안 할 수 없는 화학 영상 썸네일이래. Today we are going to synthesize some antibiotics. 진짜 썸네일 이거. 아니 결받는 게 뭔지 알아? 조회수가 한 8천, 7천, 뭐 7천 이렇게 나오다가 4만이 빵! 250화 만에 끝낸다고 했는데 7.5화, 248화, 248.5화 했다가 249.5화 했는데 249.9화 언제 끝내냐고. 249.91화 하겠다 다음에는. 이거 11월 4일인데 이거 이후에 어떻게 된다 너무 궁금하다. 안되겠다. 찾아보면 나올 것 같아. 아, 완결났어. 완결났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라고요? 그럼 저번에 매단 건 누구지? 그림이 좀 잘못됐네. 미래씨 이지나. 아, 이제 그 본섭이고요. 이거 글로벌 섭입니다. 땡땡땡은 임포스터가 아니었습니다. Introducing Apple Vision Pro. The era of spatial computing is here. Ah. 뭐. 잘 만들었어 결막에. 예, 예, 저는 이만 VR 채 세계로 링크 스타트 하러 가보겠습니다.